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있는 해성아나기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아, 정말 어디가 제일 시원한 거 하니까 옛날 북한에 있을 때는요, 정자나무 그늘 아래, 여기가 제일 시원했어요. 진짜 어디를 가도 시원하지 않고, 북한에 뭐, 제가 살던 곳이라는 게 개성 땅에서도 정말 이제 북한에서 더운 곳이 개성이었는데, 거기서 제일 시원한 곳을 가야 정자나무 그늘 아래. 이 정자나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휴식토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시원한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고 그다음에 시원한 저 샘물을 떠다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원래 개풍분 청교면이라고 하고 있는 그 청교면 소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훈정에 영훈정 그 샘물이 있어요. 약수. 네, 그 약수를 먹어서 제가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자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디를 가나 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그 시원한 곳 중에서도 사람이 이동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서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곳, 이것을 보니까 지하철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진짜 엊그저께도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또 이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제일 시원한 곳이 지하철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지하철,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 오늘은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지하철이 좋다고 느껴졌던 데가 이 서울 경기권 안에서는요. 정말 바빠 죽겠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저는 처음에는요, 택시가 제일 빠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택시가 안 빠르더라고요. 너무 느려가지고 막히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니까 30분이면 갈 거를, 야, 이 택시를 타고선 2시간까지도 가봤어요. 서울에서 서울까지인데 이렇게 먼 거리,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야, 다시는 택시를 타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제가 살면서 택시를 타본 거는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대한민국 정착 6년차에 택시 5번. 바쁜, 정말로 바쁜 고비를 내놓고서는 제가 다 그렇게 이제 지하철로만 다녔습니다. 지하철, 버스를 제가 잘 탈 줄 모르는데, 버스를 타게 되면 항상 오는 방향, 가는 방향이 이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딴 데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네, 이 지하철은 그래도 이제 방향을 되게 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 좋았던 게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이게 차례차례 돼 있다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내리는 분들이 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이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점. 환승 구간에서 봤을 때 뭐 6-2에서 내리게 되면 그 내리는 역 하차가 좀 더 빠르게 내려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좋았던 것. 표지판이 그야말로 신선하더라고요. 어느 역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그 밑에 바닥부터 쫙 깔려 있는 이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로 또 좋았던 거. 빰빠바빠밤 빠바빠바빠밤 빠바빠바빠밤 빠라바라바빰빰 빠라바라. 지금 신도림 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 것이 들어온다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딴딴딴딴따라다라다라다란 딴딴딴딴따라다라다딴딴 이렇게 되는 음악이 있어요. 두 개를 잘 가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타고 어디서 오는 열차인지 오고 가고를 알려주는 열차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이거 딱 들으면 되고요. 저는 다 알아요. 네. 이 음이 딱 있으니까 막 지하철 오게 되면 거기서 막 뛰지 않아도 되고 빰빠빠빠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방향이 아니에요. 근데 딴딴딴딴딴딴 이거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이건 내가 탈 방향이고요. 빰빠빠빠빠빠빠빠 저쪽 방향 다른 방향 차인 거예요. 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 음이 이렇게 다른 걸 보고 야 정말 북한에서 제가 지하철을 한 번도 못 타보고 이렇게 한국에 왔다는 게 하긴 뭐 지하철을 타본 게 아니고 저는 대신에 기차를 잡아탔습니다. 기차도 잡아타고 승리 58이라는 게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이제 7월 27일 날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끝난 다음을 바로 기념을 해가지고 만든 차 이게 아닌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만든 아주 똥차가 하나 있어요. 되게 낡고 타다다다다다다
까탈로거리고 다니는 제가 타는 차보다 더 낡았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우리가 막 너무 이제 이게 고개마루에 가게 되면 이 차량이 어디서 막 가다가 쭉 미끄러져 내립니다. 그럼 그 쭉 미끄러져 내리는 거를 잡아탑니다. 잘 잡아타야지. 근데 또 이제 서투르게 잡아탔다가 이제 머리고 이제 막 다 깨집니다. 이 구멍이라면 구멍에서 몽땅 다 피가 나와서 이제 사고 나는 그런 적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이제 목탄차. 목탄차는 주요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의 내륙 지방이라던가 이런 이제 남쪽 지방이 아닌 북쪽 지방에서 좀 많이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목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나무를 떼고 또한 이 석탄을 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하철이 이렇게 마냥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신기하고 더 재미있다고. 이거 즐기면 안 되는데, 사실. 진짜. 근데 아무튼. 그 깜짝 놀랐던 문화 수준이 높다고만 생각을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여기서 보니까 온갖 격투기가 다 벌어지고 정말 저는 볼 걸 못 볼 걸 다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젊디 젊은 사람들과 막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싸우고 있고요. 진짜 거기서 별거를 또 다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때는 가위도 정말 싼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사기도 했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은 그야말로 제가 이렇게 타면서 보니까 정말로 재미있었던 곳. 또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편집 같은 걸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혼자서 찍고 혼자서 이거를 또 편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수익이 그렇게 아주 빵빵하게 나고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혼자서 합니다. 또 이제 편집하는 동무들을 모집을 하긴 하는데 북한을 이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그냥 좋아하면 안 되고 이 북한에 대해서 상식선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많이 안타깝긴 하고 근데 이제 그 거기서 지하철 안에서 이거 이어폰 딱 끼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앉아 있을 때 하는 소리예요. 저는 그 무수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 들어가서 딱 보게 되면 노약자석과 여성의 좌석이 명백하게 갈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물론 저는 임신을 두 번 하면서 이제 아기 낳고서 제가 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뱃속에 집어넣고 다닐 때는요, 그냥 편하기만 하더라고요. 마치 캥거루처럼. 캥거루 그 엄마가 이렇게 차고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기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만 다녔는데, 야 임신했을 때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 임신을 했을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임산부 좌석을 앉아보질 못했어요. 아직도 이제 임신한 게 뭐, 물론 이제 사람들은 살다 보게 되면요. 자기의 그 인격과 도덕적 수양 정도에 맞지 않는 일, 부모가 안 돼, 그 체인간적으로 미완수가들이 엄마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새끼를 낳게 되면 아주 진짜인 줄 알고, 지가 장땡인 줄 아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길래, 비매너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반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애기 낳기 전날까지도 일을 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공연을 가고, 제가 이제 강연을 가고 이러게 되면,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근데 그때 제 배가 그렇게 티가 나질 않았어요. 그때 피가, 둘째 때는 좀 티가 나는데, 이제 첫째 때는 티가 나질 않아가지고, 아예 온통 이제 이걸 다, 둘러 감고 다녔거든요, 제가. 왜 둘러 감고 다녔냐면요. 그 사연을, 되게 이제 첫째 때는 되게 이제 심각하게,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까지도 심각하게 그때 이제 그랬었어요. 막 자살까지 생각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 정신력과 멘탈에서의 갑이라고 하는 제가 이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분께 이제 상처를 받고 이랬으면 진짜 그랬댔어요. 이게 거짓말 아니고. 그 정도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다 잡고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잘 이제 견뎌냈습니다. 극복을 하고. 물론 그 이후에 무수한 일들은 뭐, 워낙 내공이 탄탄하다 보니까 잘 견뎌냈고요. 그러면서도 지하철을 탈 때 항상, 그 자리를 항상 양보해야 되는 자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이제, 신체적으로 부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신체 어디 가서 좋다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술 이렇게 한잔 하고 또 이제 꽐라가 되게 되면 다 이제, 뽑아가고 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하철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소행도 많이 보았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뭐 인내를 해야 되는 순간과 또 참아서 이제 좋았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참지 않아서 또 좋았던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렇고
지하철역에서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지하철역이라기보다는 지하철 안에서도요. 예, 정말 많았던 게 1호선, 2호선입니다. 이 1, 2호선에서는 정말 세상에 희한한 일들이 다 지하철을 일어나고 타고. 다니면서도 감사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감사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또 필요한 존재로 살고 있는 국민 수양이 정말 높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대한민국의 지하철이 좋습니다. 웃깁니다. 이게 이상했습니다. 저게 나빴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이곳에서 제가 몸담도 이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이제 편집이 못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재미있게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더 이게 나갔으면 좋을지 유튜브 채널 저의 정보란에 가게 되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거로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